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악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기술주 위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러한 혼풍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개장 이후에 탄력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도세가 공방을 벌이면서 보합권에서 현재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3,180선을 돌파했다가 현재는 3,17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개인의 힘으로 1,01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012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4차 재유행 우려로 인해서 오늘 코로나 비대면 수혜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격상과 등교 방침 조정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어제보다 더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재택근무, 물류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입니다. 또 비트코인의 최고가 경신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오르고 있는 반면에 최근 강했던 웹툰 관련주들이 오늘장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주게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과 종목 분석들,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고수에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들,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채팅방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로만 채팅방 참여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선화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가고 있는데 자, 먼저 김선아 전문가님께 오늘 시장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일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전히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페드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준 은행 총재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 부양책을 거둬들일 이유가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시장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인식 그리고 중앙은행이 서둘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1.6%선까지 반락하면서 나스닥은 1%가 넘는 반등을 보였고 S&P 500은 신고가를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다만 백신과 관련된 안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에 이어서 존슨앤존슨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도 드물지만 좀 심각한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미국의 CDC 그리고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주에만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 2,800만 회분의 접종이 가능하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백신 논란 속 접종 계획 차질로 인해 국산 백신 업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주들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확진자가 전일 700명대로 다시 증가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뭐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교육주들 다시 수급이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까지도 관련주들 강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등의 이슈로 인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로 인해서 수산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육계, 애국주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관련주들도 잠시 쉬어가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코스피 31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주춤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는 코로나 수혜주들, 낙폭 과대주, 가상화폐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지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낙폭 과대주들 아직도 50% 100% 갈 종목도 많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뉴스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실물 경기가 좀 더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느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방을 뚫어주는지는 뚫어준 이후에 우리가 시장에서 뚫어준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일단은 박스권이라고 본다면은 상방 한 3,250선 놓고 추가적 상승한 여력은 있지만 일단 추가 상승 그 지점 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돼요. 항상 말씀드리면 고점 정도 인근에서는 저희가 좀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반도체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깔려져 있는 아직도 이제 패권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일본 이제 방사능 오염 폐기물 바다에 이제 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새로운 또 분쟁의 이제 씨앗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국은 뭐 당연히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극렬히 반대고 미국은 뭐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앞으로 분쟁에 조금 이제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직 시장이 조금 빠지면 안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오고 올라가면 좋은 뉴스도 나오는데 숨겨져 있는 악재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뉴스 나오거나 내가 관심 안 갖고 있다가 뉴스가 나와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느꼈던 건 게 뭐냐면은 남양유업 같은 네. 경우 어제 이제 많이 올라갔다 오늘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17% 시가 갔다 고가 28%까지 갔다가 지금 뭐 3%니까 28%대 정말 고가에 물리신 분을 극단적으로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이런 경우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시면은 이 종목은 결국 남양유업은 현재 3%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 물리시면은 25%를 손실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누군가 그 가격에 샀으니까 매매가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따라서 일일비한 매매보다는 지금 가치주들 특히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아직도 많이 있고 몸에서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안 움직인 종목들 아직도 시장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3170선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역시 저평가,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오늘 드린 두 가지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에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보이실 겁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에피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4월 14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픽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이 퀴즈에 대해서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또 재미있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번 종목입니다. 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주가는 4만 원대의 종목입니다. 항암제 그리고 뇌질환 치료제, 당뇨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 업체로 뭐 인간배와 줄기세포로부터 파킨슨병의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기술 이전한 바도 있고요. 작년 말에는 과민성 방광 치료제 젬테사가 FDA 허가 취득을 했는데 이 젬테사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었고 올해 초에는 신장질환 치료제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서 제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에도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다시 한번 이 종목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아무래도 오늘도 좀 제약 바이오주 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항암제도 있고 뇌질환 치료제도 있고 뭐 당뇨 치료제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어서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그 문자로 네. 정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물려계신 종목도 지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위층에서 거의 뭐 층간소음도 아닌 것이 위에서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리들이까지 네.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고민 많으신 종목들을 보내달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종목도 위에서 지금 구조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도 보내드릴 겸 소개도 한번 해드릴 겸 말씀드리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화이자 백신 관련주로 한번 분리돼가지고 크게 시세를 준 바가 있는데 화이자의 약품을 이제 국내에 유통하기 때문에 엮여가지고 한번 시세를 준 바가 있고 여러분 물려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때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를 보고 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거의 뭐 12만 원대에 천 원장 한 장 모자란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지금 몰려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뉴스 나온 다음에 이제 빠졌을 때도 아무래도 백신 관련주니까 가지 않을까라고 삼성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종목이기도 할 테고 많이 빠지다가 지금은 차트상 어느 정도 하방이 나와서 다시 한번 반등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이름 인터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이름들이 특히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쵸. 특히 마지막 두 글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제약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네. 비슷비슷한데 앞에 있는 두 글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앞에 두 글자 보면 생각나는 그 시그니처 마크가 있습니다. 딱 이제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면은 네. 옛날에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은행이 그래요. 요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모르시나요? 네, 저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생긴 은행이 있나요? 이렇게 생긴 은행이 있었습니다. 예. 로고가 네. 로고를 몰라요. 로고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가지고 제 네. 기억으로는 이게 동그랗게 주황색으로 돼 있고 가운데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크를 갖고 있던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 이름 앞에 두 글자를 써주시고 네.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제약은 아닙니다. 제약은 아니고 다른 약을 누가 봐도 약을 만드는 회사지만 제약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김동원 앵커님이 아실 만한 마크인데 지금 아시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그 네. 노란 톡방에서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극구 부인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주황색 마크의 테두리에 하얀색 엄지손가락. 정선님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김성환 한번만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저희 같은 90년대생인데. 아, 모르는 다릅니다. 거예요. 네.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은행 이름 앞에 두 글자 뒤에는 약을 만드는 회사다. 써주시면 오늘의 정답 나온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이름을 모르더라도 이 손짓 자체가 좀 그렇죠. 직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글자 넣어주시고 이제 막 댓글에 자동차 브랜드 제네 땡땡 이런 오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약품 쪽입니다. 제약바이오즈 쪽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연령대에 대한 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도 함께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5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상담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P&E 솔루션, 매수가 22,000원, 비중 20%입니다. 추가로 10% 정도 매수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P&E 솔루션 오늘 21,900원이라서 매수가랑 비슷하시긴 한데 추가 매수 10% 정도 더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운영 자금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P&E 솔루션도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2차원지 종목으로 매출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품으로 이제 좀 매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쪽에 이제 모멘텀을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를 가지고 계시면 저도 이제 사실 전기차는 아니고 아이들 뭐 기름 먹고 있는 차인데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못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충전소가 많이 없잖아요.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저처럼 이제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이제 기름이 혹은 전기가 떨어졌을 때 충전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으신 분들은 남의 이제 주차장 가서 전기 꽂고 와가지고 전기 충전하시는 경우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이데일리 건물 지하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추천한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저처럼 이제 원칙주의자다 남의 전기를 또 쓰기도 조금 이제 왠지 아무도 안 봐도 양심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좀 못 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차트상으로도 저점에서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 구간에서 좀 눌림목을 주면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 현재 20% 비중도 낮은 비중은 아니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억대 이상 자금을 쓰시는 분들이면 2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고 자금이 좀 소액이신 경우들은 소액이신 경우들은 좀 종목 수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억대 이하로 몇천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10%는 더 늘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하셨다가 오히려 이슈안 받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모멘텀 있는 분야이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 2만 500원, 비중 15%인데요. 미얀마 사태 때문에 상승의 제약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홀딩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포스코 그룹주들 이 미얀마 사태가 좀 악재가 되긴 했었죠. 오늘은 2만 100원인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매수가 2만 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지언정 길게 보시면은 다시 반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철강 그리고 화학 말씀하신 뭐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 계획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미얀마 사태로 좀 조정을 준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하신 시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만 500원이시면은 그렇게 매수가 높지 않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으로 좀 상승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지 라인부터 좀 잡아드리자면 2만 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2만 500원 부근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 돌파 안착 이후에는 다시 한번 2만 4천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미얀마 사태는 그렇게 크게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7,000원, 500원 부분까지도 사실 조정을 한번 크게 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 15%시니까 이 부분 오면은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좀 비중을 소폭 조금 더 확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미얀마 악재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2만 원 지지가 나오면 2만 4천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부분과 함께 17,500원까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8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S 매수가 7만 1,260원에 비중 5%입니다. 하염없이 내려가는데 가지고 가도 될까요? 지쳤는데 제 손도 잡아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6만 4,900원 기록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하염없이. 네. 하염없이라는 이제 수자가 들어갈 만큼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오늘 퀴즈를 내신 종목 정답을 공개해 주시면 하염없이의 수사가 어울리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제 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식하시다가 5% 비중으로 있는데 이제 조금 10%도 안 되는 비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면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종목도 우량주를 갖고 계시는데도 심리적으로 밀리시면은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매매를 좀 복귀를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가 주는 건 맞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번 올라올 때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해상풍력이나 이런 쪽 했을 때 해저 케이블 이런 쪽과 전선이 아무래도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선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모멘텀을 주고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추세가 좀 잡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전에 이제 저점을 잡아줬던 한 6만 1000원 인근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6만 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형 구간에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6만 1000원이 안 깨지면은 힘을 좀 모았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가져가시고 대신에 이제 비중 5%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억대나 뭐 2억 3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소액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쪼개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이제 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렸는데 종목 30몇 개를 가지고 계시고 비중도 0.5, 1.2, 1.3 이런 비중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아주 많으시면 그렇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비적으로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신경만 쓰이고 돈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6만 1000원대 지지구간이 나오면 비중을 늘려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비중이 작으니까 정리해서 포트폴리오 모으신 것도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 시청자분 아니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만 1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대신 비중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6만 1000원 잡아드렸고요. 지지가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보유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7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ABL바이오 매수가 3만 1,350원, 비중 10%입니다.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한 2만 원 선 초반대에서 강한 반등 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만 5,800원인데요. 자, 이분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31,350원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다시 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로 한번 작년에 상승이 나아졌다가 개발 중단으로 급락을 보였던 바 있고요. 매수가가 아마 지금 보면은 작년 말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31,35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아마 매수가 부분도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은 10%시니까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2천 원 부근 계속해서 지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단기 한 2만 8천 원까지는 반등 구간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요. 2만 8천 원 돌파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한 3만 2천 원 부근까지도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마시고 시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가격대를 짚어드리면 2만 2천 원 지지 체크를 하시고 2만 8천 원 안착하는지까지 보시면은 매수가까지 충분히 또 와줄 것 같고 조금 더 만약에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수익권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만 8천 원이 돌파가 되면 3만 2천 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좀 천천히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의 상담을 먼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고수에피 퀴즈 2차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현재 뭐 정답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다음 힌트 한번 또 들어볼까요? 역시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은 종목이에요.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네. 임민아 님께서 마이너스 38%다 이 종목이.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저희 노란 톡방 보니까 마이너스 50%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물려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좀 고생들 좀 하셨을 종목이에요. 지금 정도는 좀 바닥권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이오 쪽, 제약 쪽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런 힌트 한번 다시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은행 말씀드렸죠. 엄지손가락 모양의 은행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유튜브 창에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뭐요? 보고 앵커님 모를 리가 없는데 거짓말이다. 다들 의심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내 굴지 은행이었습니다. 그랬던 은행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 정도는 쉽게 아실 테고 꼭 이제 은행 아니더라도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땡땡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을 하는 이제 땡땡 기획이라고 있으니까 고 앞에 있는 땡땡을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쪽이지만은 제약 바이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들어가는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병이나 상처 따위에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먹거나 바르는 물질을 나타내는 두 글자를 써주시면은 네. 된다. 오늘 제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국어 사전은 힌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새로운 힌트가 등장을 했고요. 요즘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방송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앞에 들어가는 두 글자에 대한 두 가지 힌트 들어봤는데 은행 그리고 또 이제 삼성 계열사의 광고회사 그 앞에 들어가는 두 가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두 글자는 사전적 의미를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기억나시는 이런 단어들 넣어서 정답 잘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힌트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GSE 매수가 1,750원, 비중 10%인데요. 지난해 9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작년 9월에 한 차례 이 종목이 급등을 한 적이 있었네요.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고, 이젠 다시 매수가까지 좀 회복을 하셨는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GSE 같은 경우에는 서부 경남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이 도시가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일단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수소 생산 설비 관련해서 이제 그린 유지수의 기대감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그때 아마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온 상황이죠. 1,750원 부근에서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1,800원 부근에 일단 단기 조정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 저항이 있으니까 이 1,800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땐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만약에 여유를 가지고 보실 수 있다 하시면 1,900원, 2,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지는 좀 짧게 잡아드리면 1,680원 부근, 1,670원 부근 지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고요. 1,800원 돌파하는지 일단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도 잘 지켜주시고요. 1,800원 부근에서 단기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돌파가 되면 1,900원에서 한 2,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파크 매수가 4,75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보다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4,255원이고요. 이번 달 들어서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좀 보유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4,000원대 후반부터 5,000원대까지 증권사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저평가다, 절대적 저평가, 상대적 저평가, 기타 등등 저평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차트는 사실 그때,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종목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올라가기 전에 사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뭐 위에 물리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일단은 매수가도 안 좋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도에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 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거든요. 이제, 온라인 쇼핑에 중에 이제 주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예매를 한다든지, 또 뭐 콘서트 예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현재는 추세가 죽어가고 있는 주간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 뭐 60일선까지 다 깨고 내려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짧게 좀 잡으시고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4,250원이니까 4,000원 한 마다 가격까지만 보시고 그 가격대 어제 이제 저가를 조금 찍었다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밑에 꼴을 냈으니까 4,000원까지만 보시고 4,000원이 깨지면은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간 많이 올라왔다가 추세가 빠지면은 3,500원까지 일단 열려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000원까지 손절가 받고 단기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 무너지면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카카오게임즈 매수가 5만 원에 비중 20%인데요. 얼마까지 가지고 가면 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오늘 55,500원으로 지금 수익 중이시고요. 이번 달 들어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5만 원이시면은 매수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중도 20%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월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5만 7천 원까지도 반등이 나왔었었고요. 또 최근에는 KNUD 지수 편입 예정으로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만 7천 원, 5만 8천 원 사이에서 좀 단기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근을 좀 돌파 안착을 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도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해두신 다음에 다시 내려와 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5만 원에서 5만 7천 원 부근 박스권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5만 7천 원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 6만 2천 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가격대 5만 7천 원, 그리고 5만 원, 6만 2천 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흐름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담아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KC 매수가 12만 5,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인데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수익 중이시네요. 오늘 14만 8,5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15만 원 선까지 좀 터치를 했는데, 전문가님, 이분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LG 화학 쪽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매수가가 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매수가는 아니거든요. 12만 8천 정도면은 전에 한번 눌림목 줬을 때 정도의 인근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접근해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기보다는 5일선이나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를 타서 추세를 끝까지 먹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특히 비중이 10%인데 여기서부터 잘라파기 시작하면 이제 먹을 게좀 없거든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 나중에 5일선 이탈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 분할로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직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추세도 장기 추세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이시고요. 5일선 이탈될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4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캠프 매수가 4,859원, 비중 48%입니다. 상승세를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쉽지 않네요. 비중도 적지 않은데 어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소프트캠프 이제 최근 3일 동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시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먼저 매수가와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860원 부근인데, 매수가도 그렇고 지금 비중도 보면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매수를 하신 부분이 가장 좀 높은 가격대, 한 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한5% 정도 빠지니까 추가 매수, 10% 빠지니까 또 추가 매수 했는데 비중은 크게 늘었으나 평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위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5%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바닥인지 체크가 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비중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하시는 것은 매매에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 매매하실 때에는 비중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수익권까지는 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5천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당연히 줄여주셔야 되고요. 약수익권에서 비중을 일단 일부 줄여주신 이후에 4,200원 부근 지지가 계속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4,2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좀 등락이 크게 있을 수 있고 변동이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주시는 쪽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100원 계속해서 4,100원에서 4,200원 부근 지지 체크 그리고 5,000원 반등 체크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서희건설 매수가 1,950원, 비중 20%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건설주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멘텀도 크고 특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서 이제 재건축 같은 걸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올라온 자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논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 성장 가능성을 보시려면 눌림목에서 잔잔한 자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미래를 대치하시는 거지 지금 매수가 1950원이면 이 종목이 최고가가 1985원이에요. 35원 차로 윗꼬리에 물리신 다음에 전망을 논하시기 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좀 괜찮으신 분들 눌림목에 들어가셨던 분들 예를 들면 한 이 정도 구간 두 자리나 자리를 줬던 종목이에요. 아니면 그 앞에 한 자리 있는 구간들에서 들어가셨던 구간들이면은 상관이 없으시나 없겠으나 1950원에 사신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좀 짧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간 정치 이슈가 때문에 또 막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번 모멘트 받았던 측면이기 때문에 정리하셨다가 다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괜찮은 가격대, 아까 말씀드렸던 네모칸 치는 가격대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제일 약품이고요. 네. 일단 매수가 오늘도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43,80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짧게 49,000원, 손절가 38,000원까지만 잡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빠질 만큼 엄청나게 빠졌다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위에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나왔을 때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셨는데 이 자리에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바닥 잡고 전자점 인근에서 돌리는 자리니까 형 구간 정도만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오늘 종목 제일 약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제일약품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일단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구조대 많이 요청하시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정말 살려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1196번님께서 이 종목 마이너스 50% 묶여있는데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에 출동했죠, 전문가님? 야, 오늘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50%인데 네. 이거를 아까 이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쓰셨는데 진원생명과학이었던 것 같은데 물리신 다음에 4배 이상의 돈을 부어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빨리 나오신 이건 매매가 아니에요. 이건 매매가 아니고 반등을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꾸 본절 생각만 하시면은 매매가 더 꼬이거든요. 반등이 우리가 보내드렸으니까 반등하면은 분할이라도 조금씩 줄여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4499번님의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칭찬 몰아주기 시간이 아닌데 좀 상품을 받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좀 반영된 문자인 것 같습니다. 현빈 닮았어요. 사랑해요. 어제 송중기 나오고 오늘 현빈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친구 버리려고 생각하는데 공통점은 나이다? 그렇죠. 그 외에는 뭐 눈이 두 쪽 뭐 이런 게 없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비슷한 나이대 친구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문자도 좋아합니다. 얼마 뽑아가지고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바로 상품 당첨이에요? 여기서 바로. 어제 송중기는 송중기 그분 드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아 내일은 좌송중기 우현빈 내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힌트를 삼성 제1기획 이 힌트를 드려가지고 제1기획이라고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두 번 계시는데 8272번님께서는 제1기획 7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는 또 이제 사소한 이야기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회사가 정말 일을 심하게 시킨다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 좋은 회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직원들의 등골을 빼먹는 회사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주식보는 입장에서 아 정말 알뜰살뜰하게 인력 자원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회사가 야근을 너무 시킵니다 하면은 그 기업을 또 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으신 기업들의 내부 사정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투자 힌트 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문자까지 읽어보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릴 계획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잘 받아주시고요. 상품 수령에 가셔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재밌는 퀴즈와 힌트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어제 강하게 올랐던 만큼 시장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다소 관망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3170선 보합권 플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관망하던 기관은 오늘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천억 원 넘게 던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하고 있지만 그 흐름을 메우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모습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828억 원, 개인은 164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010선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는 있습니다만 일주일의 중간인 오늘 마찬가지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어제 장을 이끌었던 제약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상승 동력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힘을 좀 내주고 있네요. 0.3% 오르면서 101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개인이 이거래일제 물량을 담아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670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은 222억, 외국인은 296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 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3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97일 만에 최대치인데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온라인 수업 확대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요,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 등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현재 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메가MD는 3거래일째 오르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네요. 5,9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도 장중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신고가 16,300원을 찍었습니다. 이 YBM넷도 8,000원의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오늘 10,000원을 돌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괜찮습니다. 알서포트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링네트도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액면 분화로 내일 거래가 재개되는 카카오. 이 카카오가 자리를 비운 동안 시장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줄줄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들인데요. 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장이 유력하고요. 이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모빌리티, 야나두 등도 내년쯤 IPO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열사들의 행보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는요, 이틀째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이거래일째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네요.
네,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DA 테크놀로지 5% 오르고 있고 남성도 괜찮습니다. 3% 오르고 있네요. 그럼 그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6명에게서 혈전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 40개 넘는 주들이 접종을 즉시 중단하거나 중단 권고를 내렸고요. 얀센을 만든 존슨앤존슨은 백신의 유럽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익으로 모더나 그리고 스푸트니크 V 관련 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AB 프로바이오는 오늘 고점 18% 나왔습니다. 엔투텍도 13% 오름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트론과 EID, 스푸드니크 관련주인데 어제까지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이트론 3% 오르면서 73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